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저희와 같은 보상 전문가는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자문을 구해서 타당한 진단명이 나왔을 때 다시 보험금 재청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주치의사 진단이 100% 맞는 것이 아님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상 파트너 착한선사TV입니다. 최근 저 멀리 제주도에서 한 통의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했는데 보험 진단금을 받으려고 청구 서류를 떼어보니 뇌경색 확정이 아니고 의증으로 적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은 이걸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방법이 있을까 하고 저희 쪽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의사 선생님께서 내려준 진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으셨나요? 수천만 원을 주는 진단 자금은 확정 진단명이 아니면 지급받기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의증 진단명은 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나의 진단명이 확정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착한손사TV에서는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대응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치의사가 병명을 의증소견이라고 적어준 이유는 검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검사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뇌혈관 코드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진단서에 최종 진단과 임상적 추정으로 구분 표기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상적 추정이 의증소견과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임상적 추정은 다른 진단명으로 양보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증이란 의심을 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료차트에 의학용어 룰 아웃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제하다 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추정할 수 있는 상병을 뜻합니다. 진단의 종류는 확정과 의증으로 구분됩니다. 보험약관에서 진단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그것이 확정 진단일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진찰을 받고 의증소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 진단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머리 MRI를 찍었는데도 병명을 왜 확정할 수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복잡하고 수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우리 뇌조직은 MRI를 한번 촬영했다고 해서 정확한 병명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치료적인 관점에서 병명을 감별해야 할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만약 진단명을 확정하려면 MRI를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촬영하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순수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담당 주치의사가 진단해준 내용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틀리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상 경험과 지식에 따라 적정한 진단명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사도 사람이라 실수할 때도 있고요. 특히 영상 초반에 알려드린 의뢰인의 사례는 담당 주치의사가 급성 뇌경색 병변이 있음에도 실제로 발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증소견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영상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진단명을 써줄 수 없거나 확정 진단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료 자문을 저희가 해보면 됩니다.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보통 보험회사에서 하는 일인데요. 손해사정사도 전문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내에는 저희가 의료 자문을 해볼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환자분의 병원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한 달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저희와 같은 보상 전문가는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자문을 구해서 타당한 진단명이 나왔을 때 다시 보험금 재청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주치의사 진단이 100% 맞는 것이 아님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진단금 지급에 문제가 생겨 뭔가 좀 애매할 경우에는 의학 자문을 한 번쯤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확정 진단명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공신력이 있는 대학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보험금을 다시 되찾은 사례도 몇 번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 내용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착한손사TV에서는 진단서의 확정 진단이 어려울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보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카카오톡 채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